안녕하세요. 오늘은 58개와 함께 여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6단계로 구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, 첫 번째, 비누를 묻혀서 손바닥과 손바닥을 서로 맞대어서 문지르기입니다. 두 번째는 손등을 반대 손 손바닥을 얹어서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. 또 반대로. 세 번째는 손바닥을 서로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르는 겁니다. 네 번째는 손가락을 마주잡고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. 다섯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문지르기입니다. 여섯 번째는 손가락을 손바닥에 대고 문질러서 손톱 밑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는 겁니다. 손 씻기를 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, 30초는 생각보다 긴데 이 시간을 안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서 해야 됩니다. 세 번째는 비누로 씻어야 균들이 씻겨 내려갑니다. 비누 없이 씻는 그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네 번째, 수도꼭지를 씻은 손으로 물을 받아서 위에서 부어주고 수도꼭지를 잠그시거나 아니면 종이 타월로 손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타월로 수도꼭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30초는 생각보다 깁니다. 그래서 58개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. 곰 3마리를 부르면서 씻으면 30초 이상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.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아빠 곰은 뚱뚱해. 엄마 곰은 늘씬해. 애기 곰은 아주 귀여워. 기꿍기꿍 자란다. 손 씻기는 썸데기 아닌 필수입니다.